이준호 씨. 네? 이준호 씨와 저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非常律师直升两级狂虐金鱼 CP 语音与提分手李俊浩心碎哭哭的 아버지. 어 왜? 아버지가 이준호 씨를 왜 만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요. 아 왜긴 왜야. 어떤 놈인가 보려고 그랬지.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인지.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아버지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문제는 저는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? 회장律师们全出动去济州岛整约会假打官司，明明是趟开心的旅程，但李俊浩生了一笔带英语去见姐姐。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지. 네가 보살펴야 하는 여자 말고.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, 그거 너무 잘챙겨. 어쩜 이렇게 올 때마다 한 마리도 없을까요? 이준호 씨. 네? 이준호 씨와 저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? 왜 그러는 건데요? 설마 돌고래를 못 봐서 실망해서 그런 거? 아유 설마 그런 이유는 아니죠? 돌고래는 그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바닷속엔 있어요. 그 주지스님도 그러셨잖아요.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요.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.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라. 예, 주지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돼서 그 너머의 본질을 잊고 있었어요. 지금 갑자기 사건 얘기하시는 거예요? 어디 가세요? 정면섭 변호사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합니다. 지금 장난해요? 사귀지 말자는 말 내뱉어놓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?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? 도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예?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도대체 왜일까요? 에? 잘 지내다가 갑자기 너가 너무 부담 준 거 아니야? 어쨌건 출장 중에 남친 누나네 집에 간 거잖아. 이거 얼마나 긴장됐겠냐? 어? 야,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아우 난 생각하기도 싫다. 그런가?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? 하긴 그 자리가 영호한테는 부담이 컸을 수도 있겠네요. 많이 긴장한 것 같기도 했어. 김밥도 없는데 고기랑 회까지 먹겠다고? 삼키지도 못하고